이제 리스트에 각각 항목들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컴포넌트 HTML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 짜장면과 탕수육과 기타 등등의 메뉴들이 쭉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었죠. 레시피즈는 어떻게 되나요? 레시피. 그렇죠? 레시피 타입이 되겠죠. 타입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array 형식이 될 거고. 그렇죠? 따라서 레시피를 가져와야 됩니다. 만들어둔 모델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rray 속에서 바로 레시피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시면 되겠죠. 짜장면, 그리고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디스크립션이죠. 어떻게 하나요? 짜장을 만들어 면을 아니죠. 면을 먼저 뽑는 거죠. 면을 아니죠. 밀가루를 반죽해야 되죠. 밀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뽑아 짜장 소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식량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패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짜장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짜장면 이미지, 짜장면입니다. 이미지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사용 허가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짜장면. 어떤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이게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나? 이게 너무 크다. 사이즈가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다 전부 다 좀 사이즈가 참 커요. 이게 비교적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이걸 가져올게요. 그래서 open image in new tab 이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주소로 그냥 복사를 합니다. 사용 재사용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실 때는 반드시 label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수정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것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주소에 넣어주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레이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쭉쭉쭉쭉쭉 다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HTML 파일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뿌려줍니다. 뿌려주는 방식은 우리가 머티어리얼을 했으니까 머티어리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머티어리얼 디자인을 써서 맨 리스트에다가 카드를 쓸 거예요. 맷 카드. 여러분 카드는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맷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죠. 됐습니다. 자동 완성 됐네요. 자, 맷 카드가 빨간 불이 또 나타났잖아요. 이건 지금 이게 없다는 말이죠. 맷 카드가 없습니다. 맷 카드가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앵귤러에서 카드 이게 맷 카드입니다. 맷 카드 모듈을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면에다 어떤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카드 위에다가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짬뽕은 짬뽕대로 따로 구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앱 모듈에다가 가져야겠죠. 여기다가 맥 카드. 그렇죠? 그러면은 노란색이 뜨겠죠? 노란 중과 뜨면은 가져오게끔 하면 됩니다. 가져왔죠? 그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맥 카드가 마찬가지로 엑스에서 다시 하면 깔끔하게 됐죠. 자, 리스트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좀 넣을 게 레시피 네임이죠. 레시피 .name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ng4 해야 되겠죠? a ng4 그래서 let recipe of recipes 그래서 우리의 만들어둔 우리 요겁니다. 지금은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레시피 네임을 넣고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아니죠 하나만 만들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description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디스크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드는 거 맞나요? 볼까요? 모델 TS 레시피 모델 TS 용어로 쓰이죠. public name string description image path 지금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디스크, img 패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 그리고 여기다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해서 자세히 보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줄 텐데 이름은 info로 하고 버튼 이름이 met icon, 아니죠, 이건 아이콘을 별도로 두겠습니다. 버튼에서 met icon 버튼으로 해서 icon 버튼,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뭔가 펑션을 하나 호출해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show info.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팝업 창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화면으로 아예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와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클릭에 show info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show info. implementation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implementation 하는 것이 예쁘게 나올지. 됐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떴다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넣죠. 아이콘은 이게 아니고 그냥 아이콘. 아이콘 그냥은 안 만들어지네요. 그럼 met icon, met icon. 역시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없이는 안 만들어지네요. 됐습니다. met icon 이름은 info. 이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요 met icon을 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죠. 아이콘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Angular icon, met icon 모듈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듈 어디 갔나요? m 모듈 여기 있군요.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아이콘도 쓸 수 있습니다. met icon 잘라서 붙여 넣어볼까요? 그렇죠. 빨간 경고가 사라졌죠. 아이콘 met 아이콘은 info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오셔서 가지고 material 디자인의 아이콘 API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그젠플도 나와 있죠. SVG 아이콘 해가지고 뭐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아무 요 이거 하나만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뭘 넣느냐니까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마지막 요소로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이미지에서 소스는 똑같습니다. 리사이프에 img 패스 넣어주는데 이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어트리뷰시에 있는 src는 표준 어트리뷰시입니다. 이 표준 어트리뷰시에 우리가 어떤 값을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프로퍼티로 써야 되겠죠. 프로퍼티 바인딩입니다. 프로퍼티 바인딩 하려면은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을 씌워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 HTML, 표준 HTML, 그죠? HTML 태그를 우리 Angular property로 바꿔주는 거죠. property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요 브라켓의 역할입니다. 요 브라켓의 역할이라는 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src에다가 이렇게 바로 값을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짜장면 밀가루 반죽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좀 되게 있긴 한데 조금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네요. 버튼이 정보 이것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버튼을 맨 리스트 속에 안에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맨 리스트와 버튼이 하나의 맨 리스트 아이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리사이프 디스크립션 나오고 자세히 보기란 말 나오고 다음에 버튼이 표시되니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죠. 짜장면 밀가루 반죽하고 면을 뽑아 짜장 소스에서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럼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표시될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리사이프의 리사이프 리스트 화면이죠.